앞으로 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할 겁니다. 아 바보 진짜. 아 제대로 하지도 못할 거면서 큰 소리는. 어, 강동수, 나야. 지금 시간 돼? 월급 탔거든. 진작에 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뭐야, 그 표정은. 한꺼번에 갚으라는 거 아니지? 조금씩 갚아라. 많이 많이 갚아야 빨리 갚지. 그래도 이거 갚을 동안은 네 얼굴 볼 거 아니야. 은행 이자밖에 못 넣었어. 야 한다진, 너 정말 너무한다. 내가 너 이자까지 받아줘야 되냐? 당연히 받아야지. 오고 가는 이자 속에 쌓이는 우정이야. 몰라? 내가 너한테 받고 싶은 건 김윤성 기장한테 가 있는 네 마음이야. 다음 달부터는 이자는 빼고 줘. 그래. 멈추지 말고 말해. 난 네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는 거 싫어. 상처 안 주면 되잖아. 상처 주게 될 것 같아서 그래. 난 기장님하고 같이 있으면 진짜 행복해. 그냥 친구해 주라. 한다진. 널 참아내지 못하는 내가 네 이름 불러도 모르는 척할 자신 있을 때 싫다. 그때 간둘게. 이 공기 속에도 바람 속에도 네가 짙은데 숨 쉴 때마다 가슴 안 죽이 너무 아파와 저 하늘이 깨져 두 주.
벗어나네. 널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너무 쓰려와. 최지원 매니저로 하는 정리는 했습니까? 한 가지만 하십시오! 정리할 거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 강동수 씨는 언제까지 그림자 놀이 할 겁니까? 내가 먼저였습니다. 내가 먼저 다진이 알아봤다고요! 다진이 먼저 한 건 바로 납니다! 당신 다진이 아프게 하면 가만 안 둬! 난 다진이 아프게도 하지만 행복하게도 해줄 겁니다! 강동수 당신은 다진이 그림자밖에 안 돼! 승진도 할 거고 회사 생활 편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하나 이해 못해줘? 이해해. 하지만 네가 꼭 갈 필요가 없는 일이랬잖아. 이미 간다고 했어. 오늘만 나와 있어주면 안 돼? 싫어. 안 돼. 솔직히 말하면 난 그딴 기념일보다 계약이 더 중요해. 가서 내가 완벽한 마무리를 하고 싶어. 지선아, 이런 내가 싫지. 질리지?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만 헤어져. 안녕하십니까.
아까 그 여자분 맞죠? 아, 멋지다. 그럼 아니다 싶으면 빨리 끝내야지. 그래도 그런 식으로 끝내는 건 아니라고 봐요. 사랑과 커피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식으면 맛이 없다. 사랑도 커피도 식으면 애매해지거든.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쓰기만 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뭐? 사랑... 사십실 손님 커피 가져다 드리세요. 사랑씨, 들었지? 사랑씨, 제가 할게요. 다른다. 본다고 닳기까지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기장님?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초콜릿 회사가 남는 재고 덜기 위해 몸부림치는 날이다. 뭐 이번 기회를 삼아서 못다한 고백을 할 수도 있죠. 고백은 무슨 날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울 때 하는 거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 고백할 거면 지금 해. 사랑스러울 때 하는 거라면서요. 지금은 미운데. 회장님, 말씀하신 거 준비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기장님. 손님. 네? 김지선 씨 되십니까? 네, 맞아요. 무슨 일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한가진입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저에겐 하늘의 태양과 달이 바뀐다고 해도 굳게 믿고 언제나 응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도 최고가 되고 싶고 사랑도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이별만 빼고 어떠한 것도 다 하고 싶습니다. 선배님이시고 오늘도
나의 여왕이 되어주시겠습니까? 평생 당신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결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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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는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담아서 움직이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국보급 오지랖 사심 방송은 안 된다. 기장님도 하셨잖아요. 그건 경우가 달라. 대체 달콤한 하늘은 어떤 거냐? 왠지 달달한 향기가 날 것 같은 이렇게 솜사탕 구름이 깔린 지금? 너 어떻게 한 거야? 아, 그거요? 공항에 잘생긴 남자가 있잖아요. 제가 잘생긴 남자한테 무지 약하거든요. 된다면 그 편지 제가 전해드릴게요. 제가 뭐 또 잘못했습니까? 난 잘생겼는데 왜 나한테는 안 약해? 보통은 자기가 잘생겨도 잘생겼다고 말 잘 안 하거든요. 자만심입니다, 기장님. 자만심이 아니라 자신감이다. 아니, 무슨 비행기 안에서 프로포즈를 해? 뭐 솔로들 염장질을 했어? 에이, 그래도 한 커플 구제한 거잖아요. 야, 구제일지 평생 원망들을 일일지 어떻게 알아? 사랑 씨, 수고했어요. 원망을 듣게 된다면 제가 들을게요. 제가 책임자니까. 개인 사정 다 들어주고 어떻게 서비스를 해요? 모두 저희에게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집중된 서비스는 불공평하단 말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300분의 손님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나랑 얘기하는 거 불편하면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요. 죄송해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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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항과 특가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저 말입니까? 우리 윙스의 간판인 김 비장이 가야지. 학생들이 가르쳐줄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확실한 적임자네. 네? 넌 휘발유니까. 가서
하늘에 대한 동경으로 불타오른 청춘들에게 한다진표 휘발유를 냅다 왕창 뿌려주고 와. 네. 두 사람 가는 걸로 계약 올려. 네.